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쉽게 핀 미용에서 밥 묶은 머리 위주로 해볼 거고요. 모양이 예전 쉽게 핀하고 틀리죠. 첫 번째요. 시작할게요. 일단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묶을 때는 단단하게 고무줄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묶은 위치에 이제 집게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은 머리는 반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집게핀 살짝 들어서 머리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쏙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남은 머리는 안쪽으로 안 보이게 이제 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안 보이게 숨기시면 되고, 첫 번째 헤어도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깔끔하고 그냥 예쁜 것 같죠? 그걸 응용해서 저보다 더 이쁘게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집게핀을 벌려서 머리카락을 끝부분부터 돌돌돌 말아서 고정 해주시면 끝나요. 여기서 이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벌려서 생각보다 고정이 단단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헤어도 끝났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나기 아쉬워서 머리카락 소량씩 살짝씩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빼줬어요. 두 번째 헤어도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세 번째 헤어는 머리를 세로로 접어주세요. 세로로 접어서 집게핀으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머리는 집게핀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끼워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가 길다면 이렇게 집게핀 안쪽으로 살짝 고정해준 다음에 안으로 한 번 더 접어서 중핀으로 더 고정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고데기 말아서 예쁘게 모양 만드셔도 되고,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네 번째 에어는 머리를 살짝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아까 두피에서 내려와서 묶었죠. 그 다음에 남은 머리는 두 가닥으로 나눠주세요. 다음 하나씩 이제 머리 사이에 넣어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이걸 같이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같이 또 넣어주세요. 손가락 사이 넣어서 이걸 빼주세요. 쏙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모양 만들어주시고 밑에 남은 머리와 고무줄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고정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는 고정이 왠지 덜 될 것 같고 시간 지나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뭐로 이런 식 밑으로 아니면 위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게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분 마음대로 편하게 이제 위치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내렸는데 이걸 안 보이게 안쪽으로 넣어서 중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돼요. 네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 헤어는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실 때는 끝을 쏙 빼주시는 거예요.
끝을 이렇게 쏙 빼주신 다음에 이 쏙 빼준 그 위치에 이제 집게핀으로 한 번 더 고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 남은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이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집게핀 살짝 들어서 그 사이 머리 넣어서 이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모양 만들어 주시면 끝나고요. 여기서 스프레이 뿌리시면 고정이 더 잘 되겠죠?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는 중핀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헤어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이쁘게 해보세요. 여섯 번째 헤어는 반묶음하고 집게핀 뽑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남은 머리 있죠? 밑에 남은 머리 조금씩 가져와 집게핀으로 이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가져와서 살짝 들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경계지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조금씩 빼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씩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머리 밑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가져와서 집게핀 고정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살짝 빼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 약간 육핀이나 중핀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프레이 한 번 더 뿌리시면 고정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여섯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행사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해서 그냥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섯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하세요. 일곱 번째 머리는 올린 머리 하나 해볼게요. 머리 묶고 쏙 빼주고요. 남은 머리는 반으로 접어서 집게핀으로 고정해줬어요. 밑에 남은 머리 같은 경우는 반으로 나눠서 비틀면서 반대쪽으로 가져와 이렇게 집게핀 살짝 들어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틀면서 반대쪽으로 가져와 집게핀 살짝 공간 만들어서 집게핀으로 이렇게 고정하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는 접어서 집게핀 안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더운 날 이제 올린 머리 해보시고요. 응용해서 이쁘게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